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조지아로 오실 때, 이럴 때 과연 환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송금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조지아에 들어와서 한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등을 하실 때든지, 아니면 이민으로 오셨을 때 여기서 내는 각종 공과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방법은 처음에 한국에 계시면서 한화를 달러나 유로로 환전하게 됩니다. 조지아에서는 조지아 라리, 자기 국가의 라리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라리를 환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나 유로를 환전하는데, 환율 차이로 봤을 때 사실 달러나 유로나 어느 것을 환전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로는 더 높고 조지아에서도 너무 높고 한국에서 살 때도 또 역시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조지아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율을 몇 년간 계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달러를 가져오셔도 상관없고 유로로 환전해서 가져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화폐 가져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으신 돈들 중에서 루브라, 그러니까 뭐 러시아 돈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돈이라든지 두바이 돈, 혹시 이런 돈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또 가져오셔서 조지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일부만 가지고 오고 한국에서 조지아에다가 외환을 송금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국에 하나 외환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오셔서 또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지아 입국 시에는 외환 보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져와도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만불 이상을 못 가지고 나오게 돼 있는데, 한국을 제외하면은 한국에서 법적인 게, 예를 들어서 4명이 온다 그러면 4만 불을 가져올 수 있겠죠. 조지아의 경우는 입국 시 얼마 이상 가져와도 된다라는 만 불이 넘는다든지 이거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직접 가지고 와서 조지아에서 환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송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금은 한국에서 외환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조지아에 와서 내가 계좌를 개설한 뒤에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좌로 한국에 있는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카카오뱅크 또는 한패스, 이런 그 어플들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 한패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한패스라는 또 어플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한패스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근데 뭐 쉽게 카카오톡을 다 하시니까 카카오뱅크에서 외환송금이 있습니다. 그럼 외환송금은 조지아 현지에 있지만 통장이 없어도 본인에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 유니언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카카오뱅크에서 내 여권 번호와 이름을 쓰게 되면 트래킹 번호, 그러니까 송장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송장 번호로 나에게 송금을 직접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지아 현지에 통장이 없이도 가서 돈을 달러로, 유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요 한도 금액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1회 5,000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5,000불. 그러니까 경비에 필요한 돈들은 자기가 있는 카카오뱅크랑 연결되어 있는 한국 계좌번호에서 내 여권 번호를 써서 송금하면 조지아에서 내가 바로 조지아에 있는 웨스트 유니언, 조지아 은행들은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송장 번호, 그러니까 돈 송금했을 때 송금 번호와 그리고 내 여권 가져가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제일 쌉니다. 한번 송금 시에 뭐 8불에서 아마 10불 미만이고, 한패스 같은 경우가 6불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에서 찾을 때는
일체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통장으로 보내시게 될 때는 송금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지아로 보내는 송금 수수료, 그 다음에 조지아로 돈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시티뱅크라든지 이 중간 거점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 거기서 하는 수수료, 또 도착했을 때 수수료. 그래서 제가 여행사를 하면서 송금 받을 경우에 어떤 데 심한 경우는 50불, 70불씩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신흥분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또 조지아에서도 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보낼 때만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찾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송금을 오셨던 또는 내가 돈을 가지고 왔던 현금으로 조지아에서 환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면 있는 환전소,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거리 환전소, 그 다음에 은행에서 하는 환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입국장을 나오시게 되면 정면에 환전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네다섯 군데 환전소가 있는데 다 익스체인지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살 때, 팔 때, 그러니까 세일링 바이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라리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리를 사시는 환율이 지금이 약3.10 정도 됩니다. 근데 공항은 대부분이 다 복잡합니다. 사람도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뭐 100불이라든지 50불 정도만 환전을 하고 가볍게, 그리고 숙소 이동하는 뭐 예를 들어서 택시비라든지 렌트 비행이라든지 이런 경비만 쓰시고 시내에서 환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공항에 있는 환전소들이 예전에는 환율들이 좋았는데 요즘 아무래도 환율들이 좀안 좋습니다. 일반 시내보다. 그래서 큰 금액을 환전할 경우에는 0점 몇만 가지고도 환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왕이시면 소액만 환전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나오셔서 시내에 환전하는 게 좋습니다. 시내에서 환전하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다음에 바로 이제 이 거리 환전소입니다. 거리 환전소. 조지아에서는 거리 환전소에서 환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거리 환전소는 보시면 조지아 사람들은 형제의 한 가구당 기본적으로 한명 이상이 다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들을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환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환전소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심지,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그리고 시장, 이런 데는 환전소들이 다른 지역보다 환율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을 바꾼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바꿀 때 3100불을 주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3.05집을 가게 되면은 3100불이 3050불이 돼버립니다. 50나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라리죠. 그렇기 때문에 50나리가 환전해서 1000불만 가지고도 차이가 나거든요. 아주 이게 1000불 나는 금액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환전을 하실 때에는 이왕이시면 중심지에 있는 환율이 좋은 데를 찾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간혹 가다가 환율이 너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커미션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사기꾼 같은 치팅을 하는 그런 환전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예를 들어서 다 3.1이고 3.15고 다별 차이가 없는데 그 집만 3.2다 또는 3.3이다. 이 집은 속이는 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커미션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환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업체에 따라서 여권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환전을 할 경우엔 여권을 지참하셔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이 길거리의 환전입니다. 아무리 많은 금액을 환전을 하더라도 뭐 속이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보통 다 이도상 에서 물론 저희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거기도 환전을 잘 주는 집인데 거기서 주로 다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은행은 내셔널 레이트로 해서 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의심을 해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가짜 돈, 이런 거를 줄까봐 의심을 해서 혹시 은행에 가서 바꾼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지아 돈을 위조 지폐로 만들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조지아 돈 위조 지폐로 만들어봤자, 돈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조 동전을 만든 중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지아에 입국하고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에서 엄청난 그 자루와 그리고 무슨 프레스기를 갖고 중국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막 수갑을 차서 여기는 이제 뉴스에서도 수갑 차고 사람들 다 나오는데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제가 이제 조지아 말을 현재만큼 못 알아들어서 아니 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중국 놈들이 와서 여기에서 가짜 돈을 찍습니다. 동전. 그래서 시중에 지금 쓰이고 있는 일라리짜리 이런 동전들은 다 중국 놈들이 만든 거라고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모든 동전들이 다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근데 조지아는 나라가 돈이 없다 보니까 동전이 자석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위조를 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기로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중국 놈들이 얼마나 멍청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 주변에 있는 데 가서 꼭 돈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중국 놈들이 늘이 뭐, 이한 봉다리 이새 동전만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또 지폐로 바꿔가고. 그래서 이걸 수상하게 여긴 슈퍼 주인이 결국은 신고를 해서 잡혔는데, 그 당시에 5만 나리를 위조했다. 5만 나리. 그러니까 참 중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 와서 별것까지 당합니다. 자, 이제 지금 요거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요거는 이제 페이점지라는 겁니다. 페이점지.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점지인데 요 페이점지는 리버티라는 뱅크에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다 방법이 틀리지만 뭐 인터넷 뱅킹을 해서 핸드폰에서 공과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행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조지아어와 영어가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다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조지아어인 경우는 또 구글로 번역을 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틸리티 페이먼트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게 토탈 한꺼번에 다낼수 있습니다. 쉽게 여기서 여기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데 수도세, 그다음에 전기세, 그다음에 정수비 요걸 따로 납입을 하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다 납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납입을 할때 여기 일정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는 뭐이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료도 낼수 있고, 네, 벌금도 낼수 있습니다. 벌금. 조지아에 그 딱지를 끊으면 바로 이제 납입을 해야 되는데 벌금을 그때 은행에 가서 납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보이시는 요 페이점지 예를 들어서 내가 리버티 뱅크에 계좌를 갖고 있다 그럴 땐 리버티 뱅크에서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요즘 무인 비디오가 많이 촬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한번 제가 이 고속도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CCTV가 많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제가 모르고 집사람이랑 같이 막 진짜 백 몇십 킬로로 확 달렸는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딱지가 자그마치 네 개나 끊겨 있더라고요. 고속도로에 무인 카메라에 속도 위반이 찍히게 되는 경우는 바로 문자 메시지로 차주한테 연락이 옵니다. 네가 언제 어디서 몇 킬로로 위반했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사건 번호를 누르면 바로 거기에 비디오로 어떻게 위반을 했는지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조지아에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10일 이내에 벌금을 내면 20%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4개를 끊고 그 전에 한번 그안낸 벌금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총 5개를 내면서 1개를 할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벌금 내야 되는데 4개만 되니까 그냥 왠지 돈이 버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벌금은 일반 속도 위반행 같은 경우는 약 한국 돈으로 따지면 2만 원, 그러니까 50 나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크넷, 요거 이제 막티죠.
여기 이제 인터넷 요금입니다. 인터넷 요금, 실크넷.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새로 생긴 아할리 무슨 뭐 생겼고, 뭐 코카서스 온라인도 생겼고, 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인터넷 회사들한테 돈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 핸드폰에 돈을 충전합니다. 아, 조지아에서는 다 선불폰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한달 통신료로 사용하는 요금이 대충 지금 뭐 투어객도 없고 비즈니스 방문객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인터넷만 제가 쓰게 되는데 오라리짜리를 쓰게 되거든요. 오라리면 약 2,000원. 한 달에 제가 쓰는 통신료는 2,000원인데 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1기가를 사게 되면 그걸 1기가를 한달 안에 다안 사고 안 쓰고 다음 달에 또 연기하게 되면 제가 또 1기가를 또 사면 못 썼던 예를 들어서 제가 50메가를 못 썼다. 그럼 그한 달에 1기가 50메가를 또쓸 수, 뭐, 제 단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또쓸수 있습니다. 남은 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달을 쓰면서, 10달 동안 남아있었던 기가가 5기가다. 그럼 그걸 끊이지만 않고 쓰면, 그 계속해서, 충전이 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게 막티.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라인, 지오셋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제일 일단은 좋은 게 막티가, 막티는 산악 지역을 가든지, 오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잘 됩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도료. 수도료는 뭐,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인당 2라리입니다. 2라리. 그러니까 2라리면 얼마예요? 800원. 그냥 사람당으로 돈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비는 전기료에 부과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한 달에 내는 게약뭐한 200나리 미만이거든요. 왜냐면 가스를 거의 안 쓰고 그 대신 여름에는 에어컨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한 8만 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40평형 정도 되는데 관리비가 50나리. 그래서 토탈로 다 따져서 약한 9만 원 미만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거는 TBC 뱅크 회사입니다. TBC. 이제 한국 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은행이 TBC 뱅크인데요. 여기도 역시 이제 페이라는 데 이제 페이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파킹, 주차 요금도 내게 되고 또 여기서 파인, 벌금도 또 여기서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빌에 들어가서 여기 자기가 전기료냐, 물값이냐, 청소비냐, 가스냐, 요거를 다 지정해서 비용을 요금 그 유틸리티 비용을 냅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뱅크 오브 조지아입니다. 뱅크 오브 조지아. 뱅크 BOG 이렇게 얘기하는데 뱅크 오브 조지아에서 여기도 역시 페이먼트. 요 페이먼트에 들어가면 요렇게 모바일 유틸리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유틸리티로 또 들어가면 여기서 역시 전기, 물, 가스, 청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네 개의 비용을 내는 겁니다. 제가 저 나중에 이제 솔로 카드를 소개해 드릴 텐데 솔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인터넷 뱅크, 이 뱅크 오브 조지아에서 하는 솔로 카드인데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가입비가 한 달,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한 번에 내면 약 8만 원 정도 합니다. 8만 원. 근데 그 카드를 갖고 있으면 내가 쓰는 비용에 대한 마일리지가 충족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옷도 사고 예를 들어서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러면 뱅크 오브 조지아, 조지아 뱅크가 있는 이 터미널이라 그러는데 그 계산기, 카드 계산기에 계산하는 거는 다 하게 마일리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럼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물건을 살때 할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기, 가스, 수도료를 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간편하게 제가 이 환전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을 어떻게 갖고 오면 좋은지 그리고 환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장기 거주하게 됐을 때 전기료 등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더 좋은 소식, 또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가 9월 17일인데요. 현재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률이 조지아 같은 게 이제 20%를 넘었습니다. 2회 이상 접종한 사람이 20%가 넘었고, 그리고 환자는 2,000명대로 약간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1일 5,000명씩 이상씩 나오다가 2,000명의 안정세를 들었는데요.
코로나를 걸렸던 사람이 약 또한 20%가 넘습니다, 인구에. 그러면 지금 이제 40%, 그리고 무증상자로 알았다 낳았던 사람이 한20%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지아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 아마 한 60%가량이 지금 이제 걸렸던 환자, 그다음 백신 접종자, 무증상자가 완쾌된 사람, 이것까지면 60%라서 아마 접종률이 10%에서 20% 정도만 오르면 아마 그이 면역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조금씩 확진자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운행도 다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개인 여행 하시는 분들이 또 조지아에 입국하신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은행에서 어떻게 또 은행을 이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준비해서 올리고 또 아르메니아 투어에서도 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 투어가 또 끝나게 되면 또 조지아에 숨겨진 곳들과 또 조지아 지역에 대한 여행 정보들, 그리고 조지아에서 만약에 산다면 어떤 게 좋은가, 또뭐 이런 내용들, 또 자세한 생생 정보들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서스 생생 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